오늘 첫 소식 무더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강릉이 35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도내 전역이 찜통으로 변하면서 춘천을 비롯해 1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춘천 중앙시장 입구. 부채질을 해도 손으로 모자로 얼굴을 가려도 찜통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스팔트 열기라도 식혀보려고 대형 선풍기를 틀었지만 선풍기마저 더운 바람을 내뿜습니다. 올해 중에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도 따뜻한 바람 나오고 진짜 못 살 것 같네요. 찌는 더위 속 아이들은 분수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리저리 분수대를 뛰어다니고 옷이 흠뻑 젖어도 마냥 즐겁습니다. 야외 수영장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물장구를 치며 시원스레 물속으로 들어가면 무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겨울옷을 입고 있어도 한기가 느껴지는 빙상장은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한 피서지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여름에 피서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 낮 춘천, 화천, 홍천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고기압의 특성상 습기가 높고 그다음에 기온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더위죠.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찜통 같은 더위,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되는 지역도 많겠다며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하고 기상정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